테니스 동호인 중 아주 현명한 안목을 가진 분이 테니스 서브 레슨 상담을 했습니다. 테니스 서브 레슨 상담을 한 아주 현명한 안목을 가진 테니스 동호인 한 분이라고 제가 제목으로 말했는데, 이분에게 제가 왜 현명하다는 표현을 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에 전화로 테니스 서브 레슨에 대해서 다른 분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브 레슨 상담을 위해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를 방문을 하겠다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테니스 서브 레슨 상담을 위해서 일부러 방문까지 하는 분은 극히 드물기에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쭤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방문시간 약속을 잡고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99.9% 전화로 레슨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 서브 레슨을 받기 위해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로 레슨 때 처음 오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상담을 위해서 방문까지 하려고 하시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예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분이 정말 테니스 서브에 대한 안목이 좋다고 하고 싶습니다. 왜 안목이 좋다는 말을 하냐 하면, 이분은 레슨 받을 곳의 공간이 테니스 서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의 공간이 확보된 곳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안목이 좋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테니스 서브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테니스 서브 토스를 하기 위한 충분한 높이 공간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 많이 생기는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곳 중 일부는 라켓을 들고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는 과정에서 라켓 끝이 천장에 닿거나 그 위의 여유 공간이라고는 정말 조금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주신 이 회원님은 테니스 서브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높이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레슨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냥 서브 레슨 신청을 하기 전에 레슨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전속 실내 코트를 제가 기획하고 지금의 테니스 서브 레슨장을 만들 때도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런 공간과 크기 부분입니다. 공간 높이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곳 일부는 국제 테니스 규격에 맞지 않는 공간의 넓이에 따라 비율로 코트 크기를 줄인 공간도 있습니다. 코트의 절반 크기밖에 안 돼서 네트 뒤쪽 공간이 없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역시 제대로 된 볼을 보내고 하는 공간 감각이 달라져서 실제 코트에서와의 다른 타격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실내 레슨장에서만 공을 치다가 라켓 구매 상담을 위해서 방문한 분이 서브 아카데미의 코트 크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실제 코트 크기보다 좁고 작게 줄인 공간에서는 아주 초보 단계의 레슨 과정은 어찌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간에서의 실전 테니스 훈련과 레슨을 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니스 레슨을 받는 곳이 어떤 공간적인 특징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선택해서 테니스를 배우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레슨 환경이 어떠한지는 유튜브에 이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전속 실내 코트 안내라는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안내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현대 테니스 서브 전문 교육기관인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서브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행동하십시오. 네이버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카페에 오셔서 레슨 과정과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 화이팅!